1차 시에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어지간히 애들이 친구들이 옆에서 놀려도 자존감이 적당한 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데 자꾸 형제 자매 간에 비교되고 넌 왜 거기밖에 못하냐 남하고 비교되고 이러면 애가 자존감이 상해서 누군가 집 주변에서 툭 건드려도 거기에 발끈하고 화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법. 근데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기준만 잘 찾아내면 그 칭찬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가 이제 26인가 27인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 집사람 생일에 모여가지고 생일 케이크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28에 지금 초등교사가 됐는데 애가 그런 거야. 아유 아빠는 파일럿이야. 아빠 파일럿. 아빠 보고 왜 파일럿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조정한다? 뭘 조정할까? 아빠는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뭐 해줘? 파일럿이니까. 네? 우리 아빠는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워준다. 그게 그 말을 듣고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큰애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아빠를. 저는 그 아이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이게 노력한 거거든요, 실은. 오늘 그 아이하고 갈등 관계에서 많이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또 잊지 못할 말을 하는 거야. 아빠. 아빠는 왜 우리 잘할 때 공부하란 말 안 했어? 이런 거야? 제 생각에 자기 기억이 없나 봐. 공부하라는 말을 아빠한테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야, 세상이 학교도 학교에 가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세상 천지가 너희에게 폭력적인 경쟁을 강요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면 또 니네가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아빠는 의식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성적표도 안 봤어. 본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훈련. 무슨 얘기야? 애가 조금만 변하면 우리 큰애는 군대 갔다 와서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 목욕하고 나오더니 자기 빨래를 그 속옷을 갖다 세탁기에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칭찬해 주세요. 그게 26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24살인가? 그리고 그때 제가 지갑을 열어서 특별 용돈 10,000원을 줬어요. 고맙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돈을 그냥 놔도 돼. 그게 이제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 24살짜리한테 그게 무슨 칭찬이 될 수 있냐고. 근데 애는 피식 웃고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아이 얘기할 때도 제가 늘 조심합니다. 작은 아이 칭찬할 때 큰 아이 듣지 못하게, 큰 아이 칭찬할 때 작은 아이 듣지 못하게 섬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행동 안 보는 척해도 다 본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올림픽 공원 조깅 그 영하 12도 어제는 영하 14도였어요.
근데 그때도 하잖아. 근데 하니까 우리 애들도 당연히 운동해야 되는 걸로 알더라는 거야. 그 큰 애는 뭐 주짓수라고 뭐 브라질이 뭐 무시무시한 그 격투기 이걸 하고 또 작은 애는 SMP라고 뭐 척 뭐 뼈 어쩌고 교정 보는 거, 집사람은 아쿠아로빅 하고. 그래서 부모라는 게 말로서 잔소리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느 날 우리 애들 다 운동을 하는 거야. 하는 얘기 안 했는데도. 아, 안 보는 척해도 애들은 다 보는구나. 중요한 건 결국은 뭐다. 내가 애들 어떻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결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가위바위보 묵찌빠해서 장애 친구에게 딱꼬물을 때렸다. 장애아이는 맨날 무만 냈어. 주먹만 냈어. 이거는 마찬가지로 폭력이 된다. 게임이어도 아 요거는 초등학교 집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담임할 때 학교와 갔다 와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빠, 아, 여보, 그, 애가 우유가 그 복도에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져가서 먹길래 아무개야, 그거 다른 애 건데 네가 먹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여기 신발장에서 이거 주인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별이 없구나. 그래서 만든 퀴즈예요. 이게. 그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뭐냐면 길 가다가 만 원짜리가 있어. 그래서 아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셨네. 이래가지고 이걸 가져갔어. 이게 죄야 아니야? 이게 죄란 말이죠. 무슨 죄? 어머니들은 아셔야 돼. 히읗 리을 죄예요. 히읗 리을 죄. 뭘까요? 히읗 리을 죄. 네? 맞습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그죠? 딸로 안 교육해요. 네. 네. 이게 횡령죄예요. 가로챘다는 뜻이야. 아이에게 이것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인터넷상에서 욕한 것은 실제로 상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OX X 친구를 다음 친구를 말로 놀리는 것은 신체 폭력이다. 이게 지금 요 퀴즈고 색깔이 다르죠? 이 딸내미가 교생실 쓴 나가서 작년에 초등학생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료 조금 주고 빼서 왔어요. 이러고 살아요. 친구를 말로 놀린 것은 신체 폭력이 아니라 무슨 폭력? 언어 폭력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우리 딸내미에게 아빠는 팔러시아라고 말을 듣게 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휙 내던지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소이 제일 짜증나! 이러는 거야. 뭐 대단히 화가 났어. 저한테 얘기를. 자, 그럴 때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담소이 제일 짜증나! 그랬어. 네가 막 아무리 화가 나도 담태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몇 점 주시겠어요? 어떤 엄마? 전라가 뭐야?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엄마! 세상에 우리 담태이 제일 짜증나. 왜 짜증나니? 제가 그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짜증났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대화가 꼬였어. 왜 꼬였을까? 이 대목에서 아이는 아이의 욕구, 아이는 무엇을 원했을까? 엄마 세상에서 못하면 제일 짜증나. 그랬을 때 아이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왜냐고 묻는 것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애는 저한테 판단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왜라고 들이대니까 대화가 꼬여버려요. 이렇게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었거나 다운됐을 때 이때는 판단해주는 말이 필요가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판공비 자리란 말이에요. 판공비를 잘 쓰자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내가 판단을 해줘야 돼, 공감을 해줘야 돼, 그 비유를 잘 해야 돼. 그러면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는 뭘 해줘야 돼? 공감을 해줘야 돼. 공감.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하냐? 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당신 제일 싫어 그럴 때 요렇게 하셔야 된다. 다 같이 한마디씩 에고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그치요? 어머니께서 판단하는 말 하시죠. 담임보가 담탱이 뭐야 이러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라면 나 딱 한 게 뭐냐면 애가 길 가다가 애가 꽝 쪄가지고 무릎을 쪘어. 그러면 우리나라 엄마 중에 상당한 분이 뭐라 그래? 그 순간에 바로 지적질하지. 그러니까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소리지. 그럼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그 뭘 해줘야 되는 대목이야 지금? 그렇지. 같이 울어줘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너무 아프겠다고 이렇게 같이 울어줘야지. 그러면 지가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얘기 안 한다고 몰라요? 그건 이제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뭐 엄마가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아까 소리 지른 게 너 미워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걱정돼서 저는 그 소리 지른 거잖아.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되지. 그 대목에서 잔소리를 들이다 대면 이제 근데 제가 대안학교회를 갔어. 대안학교 학부모 교육을 가가지고 역할 교육을 했거든요. 역할. 자, 어머니, 아버님 제가 학생이고 어머님이세요. 제가 엄마 세상에 우리 당당히 제일 짜증나 그랬어요. 그럴 때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시나? 저거 애고 우리 딸내미가 당당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그런데 이때 포인트가 얼굴 표정이 제일 중요해. 얼굴 표정을 똑같이 해요. 짜증난 표정 그대로 애고 우리 딸내미 당탱 때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공감받았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자, 한번 연습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당탱 제일 짜증나. 잘하셨어. 한숨까지 쉬셨어. 아주 잘하신 거야. 그런데 이걸 연습을 했어 이렇게. 자, 다 같이 연습. 자,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들 연습하세요. 엄마! 세상에 우리 탐탱 제일 짜증나!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우리 딸님 그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네. 그렇지. 그러면 저는 우리 애들 반응 중에 제일 듣기 좋았던 딱 한 글자. 뭐라 그래요? 한 글자. 담탱 때문에 잘났다 정말구나. 그러면 한 글자. 이거를 얼마나 자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엄마 아빠. 근데
이렇게 일단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 엄마 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애도 엄마 말을 들어줄 용의가 생긴 거지. 근데 제가 대안학교 가서 아빠한테, 자 아버님 여기서 아빠 세상에서 못한테 제일 짜증나.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했죠. 정색을 하는 거. 연기하는 것처럼. 다 학교폭력이 이미 다 어디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 준비되는 거예요. 공감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못해서 좀 아쉬울 수도. 왜냐면 이 두 분 두 분이 이렇게 짝지어서 연습을 하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건 좀 그렇고 제가 할 테니까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엄마!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짜증나! 시작!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정말 짜증났구나. 요거를 지금도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애 얼굴 표정 그대로. 근데 그랬더니 애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 아이고 아빠 표정 쩔어 이렇게. 네. 아빠는 파일럿이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애가 무슨 말을 하면 애 얼굴 표정 그대로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어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아빠는 파일럿이다. 얘기를 해줘요. 정말 기분 좋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못난 행동할 때 화내는 방법 기술입니다. 화내는 기술. 첫 번째는 우선 어머님들께서 애 둘이 있으면 꼭 싸울 우리 애 둘도 꼭 싸울 때 어디서 싸워? 지방에서 싸워. 바로 내 코앞에 와서 싸워. 코앞에 와서 싸워. 그럴 때 어떡하지? 애 둘인 분. 애 둘인 분. 자, 애가 와서 자꾸 엄마 앞에 와서 싸워.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싸우지 말라고. 네. 싸우지 말라고 안 싸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카리스마가 상당히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갖고 와. 편 들 수가 없지. 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방에서 싸워. 눈 앞에서 싸우더라. 이게 사실 여기서 거짓말의 기술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치매 대응하는 방법, 간병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가출까지 했어요. 2박 3일. 그리고 어머니들 신경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어머니가 뭐라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 지폐 들고 있는 걸 어머니를 때리려고 했다니까. 때릴 수가 있나. 그리고 지붕을 치했어요. 그리고 빵꾸가 펑펑펑 다섯 방이 났어요. 그러면서 말 안 되는 얘기할 때 제가 분노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초장에 뭐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그랬더니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그 노하우를 외국 사이트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치유적 거짓말.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쁘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문제 해결을 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애들이 그럴 때는 능숙하게 거짓말 하셔라. 어? 엄마 뭐 사갖고 와야 된다. 니네 있어? 엄마 좀 갔다 올게. 그리고 뭐 살 거 없어도 그냥 마트 갔다 오는 거야. 그게 그런 거짓말 주머니를 몇 개 갖고 있다가 적당히 써먹어라. 그래서 이제 걔들 다 사람이 고양이도 뻔히 알더만 고양이를 제가 아침에 밥을 주기 시작하니까
집사인 제 우리 딸내미나 뭐 어째 집사람에게 아내 달라고 치대지 않아. 기다렸다가 내가 들어가야 이제 그때 와서 분비되고 뭐 어기 달라고 하더라고. 그 동물도 아닌데 사람들도 애들도 그러고 뭐 좀 싸워서 좀 심판 좀 봐달라 그러면 우리 엄마 나간다. 그러면 김 빠지는 거야. 그다음부터 싸워도 지네들이 알아서 각자 자율적으로 싸우지. 그런 게 그걸 무슨 거짓말? 치유적 거짓말. 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러면 그 다음에 근데 진짜로 이제 야단치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요거 무슨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 봐요. 나 전달법. 어 들어보셨구나. 영어로는 I message. 네. 근데 이게 화내는 기술, 야단치는 기술인데 정작 써먹을 때 다 까먹어. 머리가 하얘. 제가 오늘 실습해드릴 게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어이구 레밍에 꼴로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여기까지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왜냐면 여기서 포인트가 내 마음이 뭐뭐하니 여기서 제대로 화내는 기술입니다. 자, 그 집사람이 초등교사라 교실에 이걸 붙여놨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갔더니 여기다 붙여놨어. 네가 뭐뭐하지 내면 난 내 마음이 뭐뭐 왜냐면 난 그게 애들에게 늘 스며들도록 교육을 한 거지. 근데 정작 우리는 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살았어요. 과거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 드시고 치매가 오니까 김치가 매워서 못 먹겠다고 맨 투정을 하신 거예요. 너는 왜 김치를 이렇게 담냐? 담기는 뭘다 뭐 맨날 평생 사다 먹었지. 그런데도 그렇게 투정을 보이죠. 김치가 맵다고. 그 어느 날 집사람이 하도 맵다는 건 맵지 않은 김치를 찾아다닌 거야, 이렇게 시장을. 근데 김치 중에 물김치 있잖아. 그 물김치를 보니까 맛이 시원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물김치를 사다가 다 얹었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김치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가 그래. 근데 그때 집사람이 처음으로 평생 시집 와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걸 쓰더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이 김치 사려고 시장을 네 군데나 다녔거든요. 와, 아침 밥상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싹 긴장했지. 야 이거라. 집사람이 드디어 무슨 뭘 썼어? 아이메시지를 썼네. 굉장히 긴장했는데 어머니가 눈이 이따가 좀 커졌어. 어, 평생 못 듣던 며느리 반응이잖아. 그런데 이내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김치를 드시더라.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빨간 김치 타령이 사라져버렸어. 아, 시어머니한테도 통하는구나 이거. 이 기술이. 자, 그러면 연습.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연습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데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한다. 남편에게도 화낼 수 있다. 이제 당신이 어머하니 내 마음이 어머해. 왜냐면 시아버지한테도 이제는 화낼 수 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제 마음이 이런데요. 왜냐면 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맨 앞에 아이들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왜 학교폭력 얘기할 때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냐. 이게 안 되면서 관계가 찌그러진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을 아빠가 사줬단 말이야. 근데 애가 친구가 볼펜을 빌려가더니 그걸 잃어버렸어. 자, 그럴 때 얼마나 애가 속상하겠어. 근데 속상하다고 화내는 법이 따로 있다는 거야. 야!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거! 정말 이런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애는 그렇게 화를 낼 거라는 거야. 왜 그 아빠가 하는 일을 좀 지키지 울고 화내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이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오를까요? 안 그렇지. 그 아이는 어떻게? 알았어,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그 볼펜을 잃어버려서 무척 뭐뭐해? 속상해. 왜냐면 그거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애들한테 화를 낼 때 야야 그러지 말라. 어머니께서 야야 그러면 애도 나가서 야야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 네가 어머니 마음 끝으로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영어로는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내 마음이 이렇다. 커자 blah blah. 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혹 질문 써주신 거 아까 방금 네. 그 엑셀이 나 정답법 그러니까 네. 아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붙잡고 그런 네가 그랬구나 내 마음 이러는데 이게 잘 먹히지가 않거든요. 네. 돌아다니고 이러면 화는 났는데 이 애가 위험에 처한 상황 하지 말라고 할 경우라든지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될 때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긴급 상황이야. 그 산에서 제가 이 비슷한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상황.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애가 뛰는 거야 막. 그러면 아빠가 근데 이럴 때 아빠가 너 뛰지 말라 그랬지. 다음에 너 안 데리고 온다 이런다. 그렇죠? 그래 그런데. 이 아이 메시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에 안 데리고 오겠어요? 또 데리고 오겠어요? 또 데리고 오지. 그게 소용성이 떨어진다고. 그 차라리, 야! 똑같은 상황인데, 야! 네가 뛰니까 아빠가 뭐뭐하다? 불안하잖아. 아빠가 불안하다는데 뭐. 이것이 훈련되면 그런 상황을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빠 화나잖아. 이 말은 괜찮아. 근데 그거 한 글자로 야 그래버리면 폭풍이 확 나와버려. 저 아저씨 왜 저래? 그렇게밖에 안 돼요. 화내는 기술이 제가 그래서 나정달법이야말로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네, 아유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뽀로로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 주시면 제가. 네. 질문.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거의 다 드렸고, 칭찬, 칭야, 공운이었죠? 자, 칭은 뭐야, 칭? 칭. 칭찬, 뭐, 야는 뭐예요, 야? 와. 야단, 칭, 뭐, 공은 뭐예요, 공? 공이? 공감은 뭐, 그 다음에 운이라고 했어. 운은 뭘까요?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예. 지금 우리 집이 얼수금 저녁은 집이 비어 있어. 얼수금 저녁. 왜? 저는 헬스가고, 집사람은 아쿠아로빅 올림픽 공원가고, 둘째는 SMP, 큰애는 주짓수가. 다 운동해. 근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갔어. 그리고 부모의 운동은 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 이 잔소리는 30cm밖에 안 돼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부모의 이 쿵쾅거리는 건강한 심장은 엄마 키만큼 간다. 생리학자들이 말하죠. 그래서 엄마가 건강한 심장을 갖는 것이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저는 이 퇴임하고서 제가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나 보실 때 잘 모르 느껴지실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이 국민 약골이야. 좀 애들도 이렇게 좀 비리비리 저는 그런 습관에 속했는데 퇴임을 하면서 그런 게 이제 퇴임을 한 다음에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실컷 놀 수 있는데 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타고나게 저는 장이 약해. 어릴 때부터 장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영하 12도 되는데도 오늘 조깅을 한 거예요. 저는 퇴임하고서 한 서너 달 뛰면은 체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석 달을 뛰어도 꿈쩍도 안 해 장이. 근데 이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게 3년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해. 전문가들은 그러다 3년 이상 체질 개선에 3년 이상이 든대. 그 말이 맞았던 거지. 근데 나중에 이때 여기 3개월 지나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한 거지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고 조깅할 때 심심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헬스를 하시든 뭐 체질에 맞게 해야 돼요. 본인 체질에. 저는 의사가 또 땀을 많이 흘리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조깅 살살 등짝에 땀 베일 정도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을 돌면서 올림픽 공원을 돌는데 한 시간 걸려요. 이 보시면 이게 여기 몇 보? 11,860평. 아침에 동계 9,000보가 넘어. 오늘 우리 왔다 갔다 11,860평. 하루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보통 만보에도 많이 걷는 건데 저는 그거 가지고 치료 효과가 좀 작아. 그래서 하루 2만보, 23,000보를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피곤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피로를 몰라. 뭐가 피곤이야. 졸리운 건 있어도, 밤에 일찍 자는 일이 있어도, 평, 낮에 졸리면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서 여기 오셨는데, 칭야 공은
운, 운동. 그리고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만점송. 요거 꼭 사진 찍으셔서 여기다 목표를 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이건 제 목표예요. 어머니들 목표도 여기다가 120까지 되는 거 봐야 되는 거가 하루하루 뭐 하면 내 몸 모두 만점. 이때 기말이고 또 학기 말이고 이제 곧 방학 오잖아요. 방학 오면 그래도 애가 꼭 방학 이벤트로 온 가족이 어떤 새 1월 1일 날 새 목표를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부터 우선 정하시고 하루하루 뭐뭐 하면 엄마들은 몸매가 제일 많더라. 하루하루 뭐뭐 하면 몸매가 좀 중요한 게 아닌데 내 체질도 만점 뭐 이렇게 해서 목표 정하고 애들도 엄마는 새 1월 1일 날 이런 목표를 정하려고 그래. 당신도 하나 정하지? 하루하루 하루하루 금연하니 내 체력도 금연을 목표라고 금연해. 왜냐면 이거는 할 때마다 주문을 하는 거야. 제가 조깅하면서 하루 1% 목표해도 속 달리는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단단한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운동하니 내 위장도 만점. 이렇게. 이게 주문이야. 우랑발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지루함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 네 사람 목표. 세 사람 목표를 붙여놓고 서로 자극하고. 엄마, 오늘 이거 했어? 이렇게 하셔서 신년의 목표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적은 거 있으시면 질문 없으셨어요? 네, 그럼 그냥 질문 지금 여기 그 우리 아들이 친구 여친 만난지 뭐 그 카톡에 그 기념일 기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걸 했었어요. 그 디프라 생각했는데 3년이 넘어가니까 의미가 없어졌어. 생활이 되어버렸다. 뭐 의미도 없는 게 자꾸 뭐하러 봐. 뭐 지금은 한 1800일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삭제해버렸어. 뭐 의미도 없는 게 괜히 기념일이라고. 뭐 그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헤어지는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아이들의 사춘기 때 아이들의 우울증, ADHD, 게임 중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제가 과제로 드리는 건 오늘 제가 네 가지 했어요. 친, 야, 공, 운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하루에 20번의 도전 한번 해보시라. 근데 웃는 세 번,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만 해도 운동이야. 그거 세 번 하실 수 있어. 아침에 스트레칭, 신세계체조를 하고, 국민체조, 체조하고, 낮에 저 정각사, 뭐, 한 바퀴 이렇게 돌, 정각사 옆에 호수도 있잖아요. 구리 쪽은 호수가 꽤 되고, 저 왕숙천 있잖아요. 왕숙천도 있고, 여기 망우산 여기 끝내줘요. 여기가. 망우산이. 괜히 그 국립묘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한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도 그 아스팔트 길이에요. 아스팔트. 1km만 올라가면 아스팔트 길인데 아스팔트 길을 싹 걸으면 눈 올 때 끝내주지. 근데 춥지 않아. 진짜 명단자리. 한여름에 막 영하 연방 낮에 36도 이렇게 돼도 여기는 바람이 솔솔 불어. 명단자리. 운동하기엔 기막힌 자리니까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리니까 다시 걷고 일단 걸어야 돼. 아직 4학년 안 되셨나? 40대면 꼭 시작해야 돼. 꼭
여기 제가 책 추천 아까 드렸던 거 있죠? 부모와 10대 사이. 이거는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지 제일 짜증나 그랬을 때 제가 왜? 그랬다가 큰 코를 다쳤어. 다시 책을 꺼내서 본 거예요. 이거는 쇼파에 늘 있는 교사 학부모의 자습서.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세밀한 말하는 훈련이 나와 있는 책이 엄마의 말하기 연습인데 읽고서 깜짝깜짝 놀랐어. 와, 이게 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이거는 뭐 이 베스트셀러예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거 봐. 진심을 전해야 돼. 뭐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요즘 이 카페가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동네마다 다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이런 책을 한 챕터씩 읽고서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서로 성공 사례들을 좀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이제 뭐 그때 질문 하나 제가 질문 없으시니까 이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아이가 약속을 안 지킨다. 아이가 약속을 안 지킨다. 약속을 안 지킨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어떤 아이가 특히나 애가 하나면 엄마가 치를 떨 때가 있어요. 애가 이기적이라서. 그건 왜 그러냐면 애가 하나인데 그럼 이기적이지 그럼 걔가 누굴 위할 필요가 있어야지. 그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럴 때 애가 이기적이라고 애를 공격하고 그러면 애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거꾸로 가야 돼. 애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애가 누군가를 배려했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고2 다니던 때 회장이라는 애를 뽑았는데 외동딸이야. 오빠가 남동생 없고 외동딸이야. 그때 아주 야무져.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언제 남을 배려하는 걸 배울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지. 그 전담임이 저한테 걱정을 할 만큼 걔 회장되면 안 되는데 걔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3월 저희는 주번 아이 두 명이 청소를 하는데 한 아이가 청소를 안 하고 갔어. 그랬더니 그 청소하는 애하고 우리 반장 애가 같은 동네 살아서 반장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때 지가 같이 가야 되니까 책상 줄을 같이 맞춰주더라고. 이럴 때 어른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듣는 입장에서 당연한 칭찬은 없어요. 정확한 칭찬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에다가 아무개가 주번 한 명이 잊어버리고 집에 가자 대신해서 책상 줄을 맞춰주었음이라고 팩트만 썼어. 평가하는 말 안 써. 그 말, 그걸 언급한 자체가 평가인데 뭐. 그리고 그거를 엄마, 아빠 본인에게 그때는 문자로 돈을 엄청 썼지 그 딸은. 또 세 통 보냈어.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날에 왔는데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런 칭찬을 처음 들어본 거지. 그러더니 애가 정말 애기처럼 그 애들을 친구들을 배려하려고 1년 내내 애를 쓰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안 하던 일을 계속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솜씨? 못 본 척 하는 솜씨. 못 본 척 하는. 그게 리더십이에요. 부모의 리더십이요. 어른의 리더십이에요. 3, 4개월, 3월부터 4, 6월까지 잤어. 그때 어떻게 해서 제가 못 본 척 했잖아요. 그게 어른이고 그게 리더십이에요. 이럴 때 행동 교정을 하실 때는 못 본 척 하셨다가 요만큼 딱 변했을 때 볼펜 들고 잘 때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잘 오셨죠? 네. 침야공은 네 가지 하루 몇 번? 20번에 도전해보세요. 인생이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로 달라지시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네. 네, 침야공은. 거기 소감문 양식 종이 있죠? 네, 거기다가. 거기다가 소감문을 도와주시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가해 학생 학부모 교육할 때 그때 칭찬하세요. 제가 과제를 드렸더니 스크래치 페이퍼에다 한 부모님이 이렇게 뼈저린 가슴 아픈 사회를 적어주셨어요. 내 아이의 자존감 건드린 설명이 되고 아이의 생각은 모르고 칭찬을 해주지 않은 나 자신인데 그러니까 학교 부모 가해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네. 전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애 우리 딸내미한테 애가 뭐라 그러면 뭐가 되어주기? 애 팔 얼굴 표정 그대로 거울 되어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 저보고 아우 아빠 표정 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쩌는 표정 덕분에 이렇게 이 덕분에 친구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는 지금 좀 이따가 우리 오늘 다짐으로 구호를 할 것이고